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캡슐을 이용한 음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브랜드별 캡슐 비교를 했을 때 스타벅스는 좀 단맛이 강해서 아메리카노보다는 카페라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캡슐로 카페라떼를 만들어 테이스팅 해볼 거고요. 이 무더운 더위를 날려줄 아이스크림을 더한 베리에이션 음료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카페라떼 먼저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 카페라떼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나아요. 그 아메리카노에서 느꼈던 단맛, 쓴맛이 진짜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는 무조건 카페라떼입니다. 그럼 이어서 스타벅스 캡슐이랑 아메리카노를 더한 아포가토, 그리고 조금 특별한 바닐라 라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스타벅스 캡슐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료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레시피들이니까요. 이번 여름 정말 덥다는데 집에서 간편하고 달달하게 시원한 음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만든 아포가토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짜잔!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핸드폰 케이스와 그립톡을 네이버 스토어팜이랑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줄 테니까 많이 많이 와서 구경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